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 한시 테란입니다. 한시 테란. 자, 그죠. 자, 마이너스 클랜 두 번째 주자 김진욱 선수입니다. 빨간색 테란입니다. 빨태. 빨태야. 뭘 자꾸 빨아.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7시 프로토스. 방금 전 승리를 가지고 왔던 자, 박지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준프로 게이머 박지현 선수 에버클랜의 첫 번째 주자. 방금 전 승리를 가지고 왔던 1승 가져왔던 박지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 매니저 할래요. 네, 매니저 하세요. 매니저가 없구나. 네, 매니저예요. 자, 어쨌든. 자, 일단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를 시전하고 있는 자, 박지현 선수입니다. 노게이트 더블 엑서스. 자, 이티니, 안녕하세요. 이러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가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베럭스 딱 찍고 있고요. 형 노무따 이순재 선수 언제 나오나 이러시네. 다음주에 네 진행이 될겁니다. 네, SCM 페이스북 스타리그 자 16강 최종전이 다음주에 진행이 됩니다. 네, 패자전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네 클랜들과 네 승자전에서 패배를 가져왔던 클랜들이 자, 마지막으로 8강 티켓을 놓고 싸우는 경기가 다음주에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주에 모든 클랜의 16강이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가운데 네 그동안 나왔던 멋진 모습 보여줬던 클랜들이 정말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자, 오늘은 D조 2차전 경기 자, 마이너스 클랜드 에버클랜드 마이너스 클랜드의 두 번째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존슨이죠. 아, 뭔 소리야. 자, 대각 경찰이 들어왔는데, 자, 굉장히 기분은 좋겠죠. 김종 선수. 사네벨 필드를 봤지만은, 네, 사네벨 필드가, 노게이트 더블 액세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자, 빨리 정찰한 건 좋겠지만은, 네, 그래도, 자,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일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김진욱 선수의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렇게 프로토스가 그냥 시작했다가는, 당연히 프로토스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상황을, 자, 과연, 자, 김진욱 선수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 존슨에서 무슨 젓갈 냄새 나 형 이러시는데 예, 그쵸 시봉새야 예, 그쵸 젓갈 냄새라니 그 얼마나 향긋한데 빼브리지 냄새 난다 내꺼인 일단 바로 딱 찍어주면서 네 게이트웨이 자 투게이트에 올리고 있는 박지현 자 그러면서 정찰 가고 있는 프로브 자 그걸 잡아내고 있는 자 김진욱 선수 세르벨 프로브를 잡아내면서 일단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여기서 FD 병력 쪽으로 한번 밀어붙일 것 같은데 이거 FD 병력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초반에 강력하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 마린을 계속 생산하고 있네요. 자, 그렇죠. 걔가 말한 대로 그냥 무난히 흘러가면은 당연히 네, 박지현 선수가 앞마당 버티를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 당연한 상황을 김진욱 선수가 초반에 한번 강하게 압박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면서 앞마당 버티를 따라가는 그런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자, 컨트롤 싸움인데 초반 컨트롤 싸움 누가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B가 미네랑 법박 찍다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 드라곤한테 만나서 주발 꺼지라는 뭐죠 이거는 젤러 4킬은 뭔가요. 아 이거 제가 말한대로 김진욱 선수가 네 아 이거 투질러 넣으셨네. 투질러스로 한번 찔러본건데 자 김진욱 선수가 그쵸 일단 투질러 넣으시 지금 마린 숫자가 좀 많이 줄었는데 자 그래도 사람의 질러 두개가 줄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타이밍 진출을 통해서 벌초 찍어내면서 여기서 뭔가 피해를 줘야 됩니다. 피해를 주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일단 드러난 게 자 일단 그쵸 박지현 선수 사립에 나오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는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언덕에서 버티고 이러면서 네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면서 이득을 많이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 드라울 자 탱크 아 잘 뺐는데요. 자 김진우 자 밀고 붙여야 됩니다. 자 드라울 야 김진우 벌초 한방인데 자 어그를 정말 잘 끌었는데요. 자 그러면 탱크 두 개 살아있기 때문에 자 쭉쭉 찍어보면은 자 뭔가 피를 줄 수 있는 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드라고 자 벌초 쭉쭉 충원하고 있는 자 김진우 자 피해를 더 줘야 돼요. 이거 앞마당 멀티 들어가서 에 사람들 병력을 다 줄이던지 뭔가 피해를 줘야 됩니다. 자 마린 숫자가 이제 없고요. 탱크와 벌초 드라군도 별로 없습니다. 드라군 밀려나고 있는 박지현 자
자, 드라곤 추가되는 추가라고 두 개 생산됐기 때문에 자 이제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마리초가 없기 때문에 뭔가 과감히 들어가는 판단은 굉장히 힘들고 자 사리마이드 아마나벨트 한 거를 네, 어느 정도 피해를 주면서 이득을 챙기려고 했지만은 네 여기서 그만이면은 솔직히 프로토스가 나쁠 건 없거든요. 로보틱스 완성됐고 쓰레기트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네, 게이트 늘려나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 쫄기 라인을 구성하면서 암마드마이토리 들어가고 네 투팩토리를 계속 돌려주면서 병력 생산을 치중하고 있는 네 김진웅 선수 때 일단 본인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네 추가된 병력이 늦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들어가면 솔직히 드라곤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뚫어내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저 마인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아 컨트롤 근데 너무 좋습니다. 박지현 야 밀고 나가고 있는 박지현 선수. 자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죠. 왜냐 마인이 있을까봐 완전 천천히 나가는데 일단 CG모드 CG모드 위치 좋았어요. 자 마인 저또맞대. 자 이거는 자 아 그래도 네 뜬가 네 그리고 네 벌초 들어가는 거 막아주고요. 자 근데 그래도 드라곤 숫자는 좀 다 줄였다는 건 좀 긍정적이긴 한데 자 여기서 추가 타로 피해를 줘야 됩니다. 추가 타로 피해를 주지 못한다면은 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네 아모레바이트 먼저 했기 때문에 박재석 이 정도 자원 손해는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사내마 탱크 숫자도 줄여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막으면 네 그쵸 박재석 선수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추가되는 병력이 김진욱 선수가 없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박재석 선수가 네 선방을 했다. 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형 숫자는 상위티가 됐기 때문에 쭉쭉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마인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홉 잡아봐. 자 일단은 김진웅 선수 이제부터 탱크를 좀 다시 모으면서 운영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옵저버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피를 주기 힘들어요. 이제 벌처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벌처가 아까워요. 네 빼야죠. 자 이제 탱크 모아주면서 네 4팩토리 자 그러면서 일단 운영으로 자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 김진욱 선수. 이제부터는 뭔가 싸우더라도 프로토스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금 전에도 네 선방을 해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김진욱 선수는 일단 마인으로 네 일단 맵을 장악하면서 사리방이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캐치할 필요가 있고요. 자 반대로 박지현 선수 그걸 또 못하게 만드는 이 옵저버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사람의 추가적인 멀티 못하게 이건 좋아요. 예 이건 좋습니다. 추가적인 멀티 타이밍을 늦춰주는 거 정말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마인 제거 네 깔끔하죠. 이게 아메리카식 마인 제거라니까. 그렇죠. 원래 이렇게 마인 네 그렇지 이렇게 마인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그러면 일단은 자 마인 그래도 네 김진욱 선수가 지금 마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줌으로써 네 굉장히 이득을 좀 많이 보고 있죠. 사실 추가적인 멀티도 네 계속 늦춰주고 있고요. 네, 6시 쪽에 멀티 하나 해가지고 6시 쪽 가면서 일단 마인 한번 또 심어주고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 하는 거 이제 바라봤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뭔가 타이밍을 잡던지 그저 팩토리를 늘렸습니다. 저 팩토리 늘렸다는 거 그리고 본지 가스도 조절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자 김진욱 선수가 한번 네 이거는 자 본지는 못 올라갔지만 프로그램 피를 좀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자 일단 가스까지 조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벌초 이렇게 소모하면서 그러면 프로그램 잡는 거 굉장히 이득이고요. 자 이거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자 박재현 이거는 무슨 판단이죠? 자 공격 저거 뚫나요? 자 본진 또 자 막혔네요. 자 일단 팔로 심시티 통해서 일단 수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본진 앞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마다 자 이거 뚫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탱크스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시드모드 자 돼있는 탱크 위로 질럿만 떨어진다면 이거 탱크스타가 별로 없거든요. 마인 일단 자 뚫어내는 박지현 과감한 버프 한번 써보여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프로토스가 물량이 나오냐면은 그렇죠 앞마다 버프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굉장한 모습으로 아마나 탱크를 다 잡아내면서 그동안 받았던 프로그램 피해를 받았던 벌초에게 피해를 받았던 그 모습을 되갚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수비하고 있는 김진욱 자 언덕 탱크 언덕 판정 안 받나요? 언덕 판정 안 받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탱크 잡히고 결국 막기 힘드네요. 최대
자, 두 번째 경기 에버클랜이 잡아내면서 제 박재수 2승 가져갑니다. 2대 0의 스코어로 만들어냅니다.